그때 기름도 많이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리고 저희 집이 양산에 부산 근처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 댁이 있었는데, 저희 할머니 댁에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거길 가면 밥도 뭐 자는 데도 있지 않을까. 제가 그냥 제시를 했었거든요. 근데 좀뭐 좋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가자고 했었죠. 안녕하세요. 이쁘네다. 아이 크다. 크잖아. 어르신. 새해 복 많이 하세요. 온다해서 그냥 밥은 많이 해야지. 나도 좀 힘들겠다. 밥은 저기 하우스까지 너무 많아. 너무 많이 힘들어. 비벼 먹으면 될까? 잘먹겠습니다. 얘들아, 너희 숨은 쉬면서 먹고 있는 거지? 진짜 꿀맛이네, 꿀맛. 그거 봐, 진짜 맛있게 먹었잖아, 봐. 너무 기운이 솟아났고. 진짜 그렇게 맛있는 거 하고 진짜 오랜만에 했어. 밥이랑 김치랑만 그 두 개만 가지고 먹어본 적이 없는데 다른 반찬 필요 없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정말 무슨 소세지랑 같이 먹는 그런 기분이니까 막. 나한테.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밥 먹으니까 기운이 좀 나니? 민우 할머니,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